예. 아유, 여기 공항 웨딩홀에 와 있는데 우리 김동완 부장님이 음식을 참으로 깔끔하게 하고 맛있게 합니다. 한번 이 뷔페 쭉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옆에 있는 거는 국가인데 이제 저희가 이거 숙소를 다른 데는 뭐 이렇게 다른 거 하고 하는데 저희는 이 족발을 삶아갖고 그대로 뺍니다. 뼈를 다 제거 말아갖고 이렇게 잠깐 냉동에다 식혔다가 다시 썰어 오징어는 이거는 강원도 토속 음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오징어 속을 밀지를 갈아갖고 집어넣었어요. 이거는 똑같이 프라이드 치킨 좀 핫치킨이라고 그러죠. 요즘 애들이 좋아해서 스파이스를 핫스파이스를 넣어갖고 만든 거예요. 이건 참치 바라킨인데 참치를 살짝 구운 겁니다. 구워서 여기다가 썰어냈습니다. 이거는 연어 설문을 설문을 제가 소스가 황치 소스라서 아마 그 요리 중에서 아마 제일 맛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연어입니다. 이거는 자석새우, 꿈새우 이거는 보편적인 거니까 이건 되겠습니다. 아 이거 열대갈 람부탄이라는 열대갈이고요. 이거는 망고, 그 다음에 파파야, 그 다음에 용과 세계를 섞어놨습니다. 방울토마토, 베이비즈, 햇살, 이런 샐러드. 요즘 시금치를 샐러드를 묻혀봤습니다. 시금치, 이거는 해초 샐러드라서 묻혔고요. 이건 싱싱맛살, 맛살을 묻혔습니다. 과일 샐러드. 훈제연어, 그 다음에 이거는 예, 새우분하고 새우랑 그 다음에 베이비가를 같이 섞어서 해놨고요. 이거는 날치알 해무침인데 오늘은 그 해무침에 활어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. 학생들을 위해서 광어랑 숭어 그리고 활어를 같이 사용해서 이거 오늘 바로 잡아온 겁니다. 이건 피소라라고 참소라죠. 참소라 조그만 거. 모멸국수 소바다시 육수 올렸습니다. 얼음이 떠 있죠? 네. 이거 잔치국수 육수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철밥. 빠져버렸네. 이거는 흰밥, 이건 된장국. 된장국, 호박죽, 전복죽. 매생이 전복. 네, 매생이 전복죽. 이거는 양송이 섞은데, 양송이랑 양파를 엄청 많이 넣습니다. 아마도 괜찮을 겁니다. 이거는 마늘, 그 다음에 그 은행도 같이 섞어서 야채랑 이거는 예 구운 겁니다.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 탕수육, 이거 찹쌀 탕수육 요즘 구해서 탕수육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건 연어 뱃살, 그러니까 지느러미 뱃살이라고 그러거든요. 지느러미 살이죠. 지느러미 살을 구워갖고 예 소스 발라 놓은 겁니다. 이거는 간을 마리네이드 시켜서 갈은 거예요. 이거는 뭐 버팔로 윙 제품 쓰는데 요거는 달팽이 그라당이고요. 여러분 잘 아시는 타코야끼. 문어는 조금 들어있습니다. 갈비찜. 이건 떡볶이 학생들 위해서 오늘 떡볶이 한번 해봤어요. 예. 이거는 팔고채라고 해도 해물잡탕이라고 하죠. 예. 깔끔하게 잘 하셨네요. 예. 이건 미트 스파게티. 예. 예. 화이트 소스 앵크림 파스타. 그 다음에 여기 또 과일 디저트가 또 있어요. 네, 파인애플, 포도, 수박, 오렌지, 이건 수정과. 이거 식혜는 저희가 이제 저 자랑하고 싶은 건데요. 단호박 식혜라고 해요. 식혜인데 이제 단호박을 갈아서 같이 끓인 겁니다. 이건 이제 수제 요거트. 어젯밤에 네. 제가 운전구에 넣었다 빼는 겁니다. 맛있게 한 번씩 있고. 뭐 여기 만두. 예. 네. 일단 만두. 샤오마이. 오, 맛있겠네. 샤오마이 만두. 여기 있습니다. 이상한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젓갈 여기 젓갈 젓갈 네, 젓갈 이 젓갈이 꼴뚜기 그 다음에 명란 젓갈 막지 젓갈 그 다음에 요거는 도덕장아찌 매실장아찌 이거는 참외장아찌입니다. 참고로 지금 마스크 끼고 얘기하다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. 말이 참 맛있게 많이 준비되어 있네. 어이구 언제나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직석도 있는데. 아, 직석 근으로 가보겠습니다. 그러면
다시 한번 쭉 훑어보고 디저트가 아니에요. 디저트를 또 이렇게 쭉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차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아, 잡채를 다르다 틀리게 이제 네, 콩나물도 넣어봤어요. 황평채 그다음에 이건 게장. 게장이 살이 아마 게장이 살이 그냥 꽉 차 있는 게장입니다. 좋습니다. 가오리 무침. 가오리 무침 지금 안 나온 게 겉절이라. 네. 살을 옮겨서 이제 소스에 직접 넣어요, 그지? 네, 여기서 피자를 불고기 피자예요. 자, 치민이 생양하고 소빈 닭발 닭꼬치로 피자. 그다음에 삼겹살. 튀김. 어, 아, 여기 한 번 해도 직접 구이 나올 거예요. 열과 시럴. 갈비탕. 여기 이제 갈비탕 거기 앞에 두 명 내두고 둘은 민영이랑 걔는 가만히 있고 12대만 생선 초밥하고 네. 70 육회도 있네. 육사시미 이거는 사시미. 아이고 네, 여러 가지로 참 맛있게 준비됐네. 이선 공항거리리였습니다. 아니 공항 웨딩홀이었습니다.